그게 아니었어, 빅키정. 아니야, 분명 죽었는데. 살아있다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잖아. 설마 구세경이 빅키정을 빼돌린 건가? 아,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어디 갔다 와? 이 시간에. 나 찾았어요.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 좀 하고 오는 길이에요. 나 때문에 깬 거예요? 아니야, 화장실 가려고 깼어. 근데 당신 가짜엄마 빅키정 말이야. 네, 그 사람이 왜요? 자기 딸을 다치게 한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왜 가만히 있었을까? 나처럼 당신한테 약점을 잡힌 것도 아니고. 내가 어떻게 알아요, 그 사람 마음을? 당신 생일 파티 해준다는 핑계로 우리 식구들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왜 안 나타났는지 궁금해서 말이야. 당신이 어떻게 한 거 아니야? 당신 오늘 빅키정 만난 적 없어? 내가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나요? 오늘 하루 종일 약 먹고 잤다고 어머니께서 말 안 해요? 못 믿겠으면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돼요. 난 이제 엄마도 당신도 둘 다 안 믿어. 둘이 쿵짝이 적당히 맞아야 말이지.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. 난 단지 당신의 남편으로서 그 정도 얘긴 공유할 수 있겠다 싶어 물어본 거야. 말하고 싶지 않음? 안 해도 돼. 나도 이제 더 이상 그 여자랑 연락이 안 돼요. 뭐 협박할 게 없으니까 스스로 떠난 거겠죠. 더 이상 빅키정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, 우리. 그래, 원한다면. 설마 빅키정을 세주씨가 빼돌린 건 아니겠지? 아니야, 그 여자가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. 살아있다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숨어있는 거야? 경찰에 신고도 안 한 게 이상하잖아.